네, 안녕하십니까. 홍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향설 서재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가 항상 보면은 맨날 의학서적이나 읽고 논문이나 읽고 이러는데 이러한 책을 읽고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걸 발표한다 그러니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안할수 없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뭐 너무 오랜 시간보다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책은 그 네이비실 생리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저자가 사실 네이비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후에 이제 나오는데 그 네이비실의 실이라는 것이 씨, 바다와 에어, 항공과 랜드, 육지에서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특수화된 그런 병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해병대인데요. 그래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해병대가 굉장히 강하게 그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조직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전쟁에 일어날 경우에, 가서 참전을 하는, 그런 최전선에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근무했던 곳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라마디라는 지역인데요. 보면은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져서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프간 반군이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서, 여러 전쟁을 통하고 또 전투를 통해서, 그쪽에, 목적을 가지고, 즉, 그쪽 지방을 또 이렇게 해방시켜서 우리 그 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잘 하고, 또이 책자를 보면은, 이 저자가 그 네이비실에서 있으면서 각종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우선은 써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그런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유효하게 그러한 항목이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경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특히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경영에 대해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뛰어가는 특연처럼 결국은 보면은 저렇게 경주를 하면서 열심히 뛰지만 저기서 저 개들이 열심히 뛸수 있게 만드는 건 먹이거든요. 그 앞에 먹이를 달아놓고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저그 나온 경주 견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 엄청나게 뛰어갑니다. 즉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뛰어가지만 그 목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그 2D에서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그런 2D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책을 계속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곳에서 보는 경우, 우리가 그 개미가 돌아다니면서 먹는 먹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먹지만, 새들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것을 직접 가서 공격해서 먹습니다. 즉,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볼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이런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저번 달에 그 훈창통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요. 그때 보면 그것은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또 개인이 달성해야 될 그러한 이상향에 대해서 정해놓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한 조직의 리더가 되어서 모든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과 그런 규율을 정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개인의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지 아니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할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달성했어도 조직의 목표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이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의 목표를 실패했다면 결국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던데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두 한 조직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조직의 목표를 우선으로 두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우선 그 이 책 자체가 그 군인, 즉 해병이 쓴 책이라서 조금의 그 내용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팀 내 구성원의 목표입니다. 즉 어느 한 조직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약간의 하위의 방법입니다. 전술인데요. 이것은 목표, 즉 우리가 조직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개인 혹은 각 부서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정해진다면 전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전술을 쓸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리더인데요. 리더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끌고 가는 사람인데, 이것을 끌고 가는 게 과연 지도자일지, 그리고 또 지도자의 위치는 어디일지,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끝문 마무리에 나오는 얘기인데, 리더는 어디에 서야 될까? 맨 앞에 쓸까? 맨 뒤에 쓸까? 보면은 뭐 중간에 쓰는 게 그래도 가장 좋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간에 내용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항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남들을 데려갈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언변도 뛰어나고, 이런 것을 타고난다 그러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는 쉽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리더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수행과 노력과 주변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좀 더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견지망월입니다. 리더가 이렇게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면서 달을 가리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의 손끝을 봅니다. 즉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는 이 말단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설득하고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보면 극한의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 즉 모든 것이 나의 영도하에 있다라는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너십은 어떤 팀이나 혹은 조직을 막론하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모두 리더에게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공한 경우에도 리더가 잘 끌어서 그렇고 팀원들이 물론 잘 협조를 했겠지만, 또한 실패를 한 경우에 팀원들에 대해서 자책하기보다는 나의 리더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조직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합쳐서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혹은 남이 잘못한 것, 너가 더 잘못했어, 나는 잘했어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임무가 먼저이다. 여기 보면 제가 꼰대와 MZ 제너레이션이라고 써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꼰대와 MZ 세대에 있어서의 생각 차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서 이제 꼰대라고 표현한 좀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원한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MZ 세대에서는 연봉이 올라봐야 야근을 해도 뭐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쪽저쪽이 오를 텐데, 그거보다는
나의 생활을 챙기는 게더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야근을 안 하고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개인 생각이 더 우선이 돼야 될지,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져드렸던 개인의 목표가 우선일지, 아니면 조직의 목표가 우선이 될지,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저는 과연 이둘 중에 어느 쪽일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한의 오너십은 무한한 책임과 배타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즉, 앞에서 보면 모든 성공과 실패가 리더에게 있고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랫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조직원들에게 설명을 잘못하고 설득을 못한 탓이지 조직원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무한한 책임과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본인에 대한 자신감과 또 타인에 대한 겸손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우러나올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쁜 리더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좋은 리더가 있을 수 있고 나쁜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쁜 리더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쁜 팀은 절대 없습니다. 즉, 우리 팀이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리드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우리 조직원 내에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우리 팀은 절대로 믿는 것이 각 조직의 조직원은 신뢰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뒤틀린 천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뒤틀린 천재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패와 근거가 있는 비판에 또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뒤틀린 천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본인이 그 조직원들에게 잘못 얘기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남 탓을 해버리는 이러한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리더는 결코 좋은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더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책을 읽고 나서 가만히 고민해 보면 자기의 성찰과 자기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조직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조직원이 갈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최말단까지 모든 것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역지사지인데요. 내가 실패를 했거나 우리 조직이 원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직의 목표라든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단순히 리더뿐만이 아닌 그 조직의 모든 조직원들이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그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각자의 일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신념과 목표를 이뤄야 된다는 신념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써 설득이 잘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단지 내 자리에서 내가 오늘 닥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또 높게 보아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으면 이런 것이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조금만 성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조직에 있어서 우리 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그 각자의 조만한 조직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커다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하나하나가 잘 된다. 우리 팀잘 되면 저팀
잘못돼도 관계없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형외과가 매출 1등 했으면 땅과는 뭐 매출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격과와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이해할수록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때라든지 아니면 일이 더 최대한 빨리 될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보다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꼭 연습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리더가 얘기하는 거지 그맨 밑에 있는 사람까지 갈수 있게 할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과연 우리 조직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부위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돼서 다른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무를 효과적으로 나누는 법. 조직원 하나하나가 단순히 자기 자리에서 아, 내일은 이런 일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우리의 조직은 이런 방향이고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내가 하는 이런 일은 그 중에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간부화가 필요하고 또한 이렇게 그러한 내가 나의 일이 어떠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모든 행동이 되면서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하고 성공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그 들어와야 되는, 가져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 위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율과 자유라고 써놨는데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양쪽을 그 중립적인 자세에서 물론 치우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우쳤을 때 그만큼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지만 자만하지 않는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나의 그 아래에서 줄수 있지만 자만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위의 것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용감한데 무모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해야 될 때는 용감하게 나서는 게 필요하지만 해서는 안 되거나 그 선을 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 것도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쟁심을 가지고 있대 패자가 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있대, 즉이 얘기는 내부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형외과 내에서 누구는 뭐 매출이 뭐 1억이고 누구는 매출이 3천만 원이다. 그렇다고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1억이 되는 사람한테 아 저는 쟤는 뭐 이러니까 내가 쟤를 이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향병원의 정형외과에서는 매출이 10억이고 단대병원은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런다 그러면 아 저것을 따라가고 혹은 이길 수 있게 우리도 뭔가를 대시를 더 다져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을 가져야 되고 이 경쟁심은 내부 조직원끼리가 아닌 외부의 적을 아니면 외부에 있는 우리의 경쟁 상대를 향해서 표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갔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우리가 2등이 됐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바꿔서 좀더할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의로운 패자가 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테일에 주의해야 돼 매몰돼서는 안 된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하면서도 끈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리더이자 팔로워여야 합니다. 즉, 내가 리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보다 내 아랫사람 혹은 다른 조직에서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생각과 목표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속성입니다.
아, 다음엔 저돌적인데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용감하되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과묵하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조직원이 노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서 그때그때 얘기하기보다는 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약간씩 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착하고 논리적이지만 로봇이어서는 안 된다. 약간 반대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이 잘못돼서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곳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성적이어서는 모든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성적으로만 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성에 대해서도 봐주는 것이 서로 간에 조직원 모두가 화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원 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더 중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배척한다든지 해서는 조직의 화합이 안 되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앞에서 본 전 직원의 간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뭔가를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넘겨주었을 때 모든 조직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견지망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손끝을 보고 그 달을 잃는 그런 거지만, 이러한 모든 항목을 잘 설득시킨다 시켜서 모든 조직원이 우리의 목표, 즉 달을 볼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모든 조직원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직이들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 인사를 할 때, 우리 병원에서 인사할 때 항상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환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혹은 병원의 직원들이 환자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동료들끼리 직원 간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병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고 우리 병원에서 이루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조직원이 하나의 뜻으로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세상이 하나의 사랑스러운 형태로 보이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마음을 모든 직원, 최말단의 직원까지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중부권 최종 거점 병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리라 생각이 되고, 리더하는 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홍창원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말 요약을 해 주셨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달 첫 번째 저희 향설의 서재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홍창원 교수님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첫 번째 모임 때 얼마나 발표를 못 했는지 실감이 됩니다. 정말 발표를 잘해 네, 주셨고요. 말씀입니다. 네, 책한 권을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잘 요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식 교수님하고 우리 저기 두 분의 좀그 토론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자분 조성식 교수님께서 질문 겸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식입니다. 네이비 씰 승리의 기술 책을 읽고서 몇 가지 느낀 거, 그리고 같이 고민해봐야 보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비 씰 책, 이 책이 이곳저곳에서 찾아봤더니 이제 변명하지 마라, 남탓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적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지 뒤에, 뒤쪽 표지에 이렇게 써 있는 극한의 오너십에 을 중요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도 극한의 오너십,
리더십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책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홍창완 선생님이 자세히 잘 요약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읽으면서 이제 그 몇 가지 새로 알게 됐거나 아니면 느끼게 된 것들이 여기서 이제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기보다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라. 군대에 몸담은 이들은 영리하고 창의적이며 자유롭게 사고하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싸우는 이유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지시받은 임무에 대한 믿음,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리더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즉, 군대라면은 그냥 숙명하복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즉, 리더는 강압적 권력에 의해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던 것 같고, 또한 그 리더가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军거적 권력, 즉, 매력적인 리더를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고,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더니, 리더십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바른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 목적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하였고,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즉,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 소통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네이비시를 책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익스트림 오너십, 이것은 무한 책임주의, 무한 그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풀한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풀한 그 리더십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풀한 리더십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오래 살지 못한다, 뭐 병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낙천적인 자세가 아닌 낙관적 자세, 즉 스트레스가 있어도 밝고 희망차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이비스 책에서 전에 훈창통과 비슷하게 소통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새롭게 느꼈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우리는 왜 리더가 되어야 하나? 리더십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우리 중에 누가 다음 경영을 맡고 이끌어 나가야 될지 모른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되고 나서 준비를 하면은 늦다.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럼 과연 리더십을 배워야 되나, 훈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그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 일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팀으로 일해야 합니다. 즉, 병원에 여러 직원들이 있고 또 다른 과들도 있고 이런 팀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책에 내가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니, 책에는 위와 아래를 모두 이끌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꼭 리더가 돼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이끌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장이 돼서 그 조직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장의 구성원이라도 그 조직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숫자에 따라서 그 조직의 규모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도 될 수 있겠구나. 나에게 내가 주도적인 삶을 이루고 내 성과를 잘 나타내고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의 그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리더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경영을 하고 장이 되는 사람이 리더십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 훈련을 하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은 혼돈의 시기에 영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평화로운 시기에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순탄한 길에 있을 때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해야지 굳이 훌륭한 리더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옛날에 변하지 않는 시대에서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끊임없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위가 없는 개인의 삶은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디에서 보면은 우리 삶에 위기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조직이 항상 순탄한 길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위기는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은 군인들을 네이비슬 즉 전쟁 상황에서 이런 극한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병원이나 아니면 현대 사회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에서는 지면은 죽는 것이고 지면은 모든 것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우리는 환자를 보고 병마와 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면은 환자가 죽거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 또 병원도 군대처럼 약간의 상명하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조직원들이 탈영할 수 없는 어떤 복무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일반 사회는 구성원들이 위에 리더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많은 좀 더 끌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다른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은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동식 진료지원부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내용을 또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시고 또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아까 홍청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리뷰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토론자이신 우리 QI 실장님이 또 발표를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QI 실장 맡고 있는 안과 김소희입니다.
두분 교수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약간 초등학생이 정리한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토론회는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좀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느꼈던 거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 제목 그대로 이제 극한의 오너십입니다. 근데 이 극한 오너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이첫 인상은 사실 별로 이렇게 막 읽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익스트림, 뭐 100%, 뭐 최고라는 극한의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책에 대한 좀 거부감도 좀 있었고 또 이거 제가 싫어하는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별로 읽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서점에 갔으면은 사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최상위 수준의 리더십이 나오고 그때 나오는 리더십은 몇 배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이제 사회에 적용했을 때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마침 출근길이 이러하다면 이게 매일매일 너무 스트레스가 받을 것 같지만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은 다행히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핵심 메시지가 단순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의문점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재밌다 하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돼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게 이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보통 이제 리더 개인의 그런 역량이나 이제 자질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책은 팀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설명했다는 점, 그리고 리더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병원과 군대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두 조직 모두 이제 단순 명료한 한 가지 목표가 존재한다. 병원은 뭐 사실 돈도 좀 벌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궁극의 목표는 이제 환자의 치료가 되겠고 이제 군대라는 조직은 이제 전쟁의 승리가 이제 최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다양한 파트가 이제 거미줄처럼 엮여 있고 모든 파트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제 상하 위계질서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교수님들은 이렇게 병원 분위기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병원은 이제 군대랑 마찬가지로 뭐 교수님이나 뭐 상급 전공이나 이제 부서장님들의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뭐어각 진료과나 뭐각 부서나 그런 사이에 소통이 잘안 된다면 분명히 환자의 진료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소통이 부재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군과의 시가전 같은 그런 재앙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책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는 했는데 뭐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이제 주로 이제 극한의 이제 리더십, 극한의 오너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 파트는 이제 승리는 했는데 이 팀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성과를 누릴 것인가 하는 그런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두 번째 파트를 읽으면서 이제 병원이라는 조직에 정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부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이동은 함께 일하는 모든 팀은 서로를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은 뭐 다양한 파트가 있죠. 진료 파트도 있고 행정부서도 있고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각 부서 간또 진료과 간에 이제 크고 작은 마찰이 사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조직의 성공을 위 병원이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속한 부서의 편의를 생각하기보다는 환자를 위해서 이제 다른 부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서로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순화의 심은 계획이 너무 복잡하면 이해할 수가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환자 치료 과정을 단순화해서 치료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 진료의 질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미리 정하고 대비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응급 상황은 뭐 병원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죠. 안과에서는 잘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의 심정지 같은 상황이 병원의 어느 곳에서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은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비하고 연습하면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더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일단 응급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휘권 분산입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최고의 리더는 이제 병원장님이시지만 병원장님이 이제 작은 일이나 뭐 어떤 돌발적인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지휘를 직접 하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 계신 각과의 과장님들이나 또 부서장님, 또 팀의 팀장님들이 뭐 병원장님과 소통하고 또 신념을 갖고 이제 각각의 책임을 맡은 부서를 이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 3는 이제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항상 이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이제 때로는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윗사람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제 감정이 아닌 논리에 근거해서 단호하게 이제 판단해야 되고 이제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이제 그것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쭉 읽고 제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는 그 여섯 가지 이제 말이 있었는데 이것만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더십은 전연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팀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이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이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2조와 6조의 사례인데요. 이제 만년 꼴등이었던 6조가 6조는 이제 극한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만남으로써 그 기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극한의 리더십이 이제 조직의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반면에 항상 1등만 하던 그런 2조는 리더가 이제 무능력한 리더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꼴찌로 떨어지지 않고 1, 2등을 계속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극한의 리더십을 경험했고, 그 리더십에 전념되어서 조직원 모두가 그 리더십을 극한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팀의 성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예시입니다. 그세 번째는 이제 리더는 이제 조직원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조직의 신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최고의 성과를 위해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원칙.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윗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내가 속한 조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자유를 위해서 엄격한 규율을 따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07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예시입니다. 조직 문화에 관한 그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발표했을 때 CEO는 이제 아래 관리자들을 당연히 모두 이해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관리자들은 왜 이렇게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CEO에게 질문했을 때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야단을 맞을까 봐 이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직원들에게 그 변화가 왜 필요한지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예시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QI실 이제 일을 좀 배워가면서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조직은 이제 상하관계가 굉장히 확실한 조직입니다.
이제 물론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너무 경직된 조직 분위기는 이제 조직의 성장에는 이제 방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직된 조직 분위기에서 이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혹시 그것도 모른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실패를 했을 때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이제 업무에는 이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이 책에서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원들이 노력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부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조직이 당연히 탁월한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년 동안 과장을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저도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과장이다. 아무 말이나 어느 때나 해라. 다 저를 편하게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요 1, 2년 사이에 이제 안과가 어려운 일을 조금씩 겪으면서 아, 나도 어느 순간 꼰대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를 한다고 할까 봐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를 좀안 하고 했던 것이 좀더 이렇게 밑에 전공이들하고 이제 주니어 스태프들하고의 거리가 좀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기회 통해서 이제 이런 리더십에 관한 것을 많이 배워서 이제 앞으로 좀 조직원들하고 이제 작은 일도 같이 의논하면서 좀잘 결정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소영 교회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소영 교회실장님께서는 교회실장님으로서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안과 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책의 이렇게 내용을 그또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김소영 교회실장님과 그리고 조성식 부장님의 정말 좋은 토론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더 책을 더잘 이해하게 된것 같고요. 우리 여러 보직자 교수님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첨가를 하고 싶다,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가 있으면 딱한 분의 토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그리고 저는 한 줄만 딱 눈에 보이네. 나쁜 팀은 없다.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김소영 교수님이 그렇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는데 뜨끔했습니다. 아, 이거 뭐, 물론 이제 저기 여러분들 다 이렇게 똑같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리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말 우리 생활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50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우리 보직 교수님들께도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향설의 서재는 마치기로 하겠고요. 제가 고지드린 것처럼 다음 달 향설의 서재는 지금 임상의학 연구소장이신 최한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실 거고 또 최한준 교수님하고 잘 상의해서 또두 분의 토론자를 정해서 다음 달 오늘하고 비슷한 그러한 4월 중순에서 말 시기에 또세 번째 향설의 서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또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링컨 대통령에 관한 그런 전기 책이거든요. 그 책을 갖고 우리가 향설의 서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우리 보직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